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팀입니다. 베라에서 라쳇 드라이버를 출시를 했습니다. 베라? 라쳇 드라이버? 모참점. 이번에 독특하게 T자형 라쳇 드라이버로 출시가 됐습니다. T자형 드라이버 써보신 분들 굉장히 편리하게 잘 사용을 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많은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제품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가 힘을 더 많이 줄 수가 있을까요? 라쳇의 편리함이 아닌 절대적으로 줄 수 있는 힘만 따지게 되면 이 LNG가 훨씬 더 많은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손이 경련 온다. 왜냐하면 힘을 줄 수 있는 기역자 꺾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오롯이 내 악력만으로 힘을 줘야 되는 일자형 드라이버에 반해서 기역자형은 힘을 많이 주지 않고도 내 손가락만으로도 더 센 힘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언박싱 할게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자, 싹. 일단은 항상 그렇듯이 저만 먼저. 자, 이렇게. 그래, 나는 베라의 이 포장지는 볼 때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천 케이스를 넣어주거든요. 베라의 시그니처죠. 자, 이렇게 열게 되면 만듦새 정말 기가 막힙니다. 현재 눈으로 간단하게 보기만 해도 한국에서 불필요한 거는 PZ비트라는 것밖에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여기서 많은 힘을 줄 수 있다는 증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쳇 드라이버에 3번 십자 비트를 넣어줍니다. 써야 되는 상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뭐 애들 목재 의자 아니면 이케아 가구 같은 정도. 보통 볼트 길이가 30에서 40mm쯤 되니까 전동 드라이버로 쪼아줬을 때 더 세게 쪼아줘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라쳇 드라이버로 작업을 해도 충분히 빠르고 간단한 작업이 가능한데 힘주기도 용이하다? 땡큐인 거죠. 기본적으로 총 90mm의 길이와 체결했을 때는 80mm 깊이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비트들이 들어있는데 3, 4, 5, 6, 8번의 육각 비트가 들어있고요. T10, T15, T20, T25, T30, T40의 별 비트가 들어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2번, 3번의 PZ, PH 십자 비트가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두께 1mm의 폭 5.5 일자 드라이버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핸들 생김새 예술입니다. 예쁜 거를 따지는 게 물론 예쁜 것도 예쁘기는 해. 분명 예쁘긴 한데 중요한 건 예쁜 게 아니죠. 그립인 거잖아요. 그립 미쳤어요. 우리 꼭 너클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립이 연상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립인데요. 어느 정도로 그립이 좋냐면 중간 연결대가 부러지기 전까지 내가 잘 쥐고 버틸 수 있겠구나 하는 만큼 그립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추가적인 한 가지의 깨알 디테일을 따지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들어가는 검지 부분과 새끼 부분을 제외하고 중지와 약지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다는 점을 저는 굉장히 칭찬하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먹을 쥐었을 때 덜 주는 게 주먹을 이렇게 꽉 쥐는 것보다 조금 덜 쥐는 게 힘 주는 데 용이하거든요. 우리가 가는 볼펜을 쥘 때보다 많이 굵지 않은 적당한 곳을 쥐는 게 손에 힘을 주기는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장담아 근데 베라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얻어 걸린 느낌이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설계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라쳇 소리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아, 소리는 정말 들을 때마다 예술입니다. 제가 라쳇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각이 잘 서 있는가, 그 각과 다음 각의 각은 몇 도의 차이인가. 요즘에 무각이라고 나오는 드라이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문제 무조건 생깁니다.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요. 쓰다가 그게 어떻게 잡아주는 거냐면 돌리는 방향으로 물어서 원형이든 육각이든 물어서 고정을 해주는 방식인데 한번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더 이상 잡아주지 못합니다. 제가 쓰던 드라이버가 그런 드라이버가 하나 있기 때문에 고급형과 저가형의 차이는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냐 못 쓰냐의 차이 정도로 나뉠 텐데 베라 드라이버는 미세각 5도각의 내구성 좋기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내 손으로 조오는 작업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기어가 부러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세트에서 칭찬할 점 모조리 90mm로 긴 비트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긴 부분의 작업도 가능하니까 내 주먹이 쥐었을 때 요만큼만 총알 비트만 들어있게 되면 작업하기가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긴 비트를 넣어놨기 때문에 작업성이 좋아졌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깨알 디테일이죠. 베라의 비트 홀더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뺄 때는 또롱 들면서 바로 빼고요. 끼울 때는 누르면 끝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빼고 끼울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베라의 T형 드라이버를 너무 좋게 쓰고 있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신제품 베라의 T형 라쳇 드라이버는 너무나 기다렸던 제품이 아닌가. 금액은 10만원 초중반이거든요. 의견이 두 개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어? 베라치고 얼마 비싼 금액 아니잖아.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영상 마지막까지 보셨으면 이 제품 얼마나 잘 만든 제품인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한 가지를 안 드렸거든요. 바로 라쳇 정방 역방 조절인데요, 중립기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껴서 활용을 하는 방식인데, 진짜 안 쓰는데 한 번씩 쓸 때가 있거든요. 넣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작은 아쉬운 점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베라의 T자형 라쳇 드라이버 한 개를 나눔의 배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의 배트 신청을 해주신 분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도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험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립은 잡아보세요. T자형 아마 쓰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건데 예술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다가 장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베라가 다 좋은데 이 T자형이나 모든 드라이버를 끼울 때 여기가 고무줄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넣었다 뺄 때 요 비트홀드에 걸려서 조금 번거로운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찍찍이로 개선했네. 이러면 깔 거 없습니다. 여기에 오픈이라고 적혀 있길래 뭔가 싶어서 제껴보니 찍찍이에요.